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모험가 여러분. 2023년 9월 13일 업데이트될 신규 성장 컨텐츠 초월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월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초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초월 오브젝트가 보이시나요? 이 초월 오브젝트는 실린들이 구현한 순간이동 마법인데요. 우리를 로헨델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유적으로 이동하게 도와줍니다. 와! 로헨델에 위치한 오래된 유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유적을 해방하고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방어구 다섯 부위를 초월하게 된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방어구 중 투구 부위를 함께 초월해 보도록 할까요? 유적을 해방하고 초월 단계에 진입하면 이렇게 고대 마법진을 숨긴 석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 아래 정령의 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내 속성의 정령을 소환하여 석판을 제거하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정령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소환 대기 중인 정령의 힘은 그노시스의 지진과 운다트의 폭풍우네요. 지진을 선택하고 이렇게 고대 석판으로 가져다 대면 선택한 지점과 정령의 힘에 따라 각 석판이 부서질 범위와 확률이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령을 소환해 볼까요? 이렇게 소환된 정령의 힘은 소모가 되어 사라지고 대기 중이던 용오름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판 중 하나에서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생겼네요. 확인해 볼까요? 고대 석판에 정령이 머물러 특별한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효과를 발동해 볼까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분출을 사용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제거해 보도록 하죠. 이 버튼을 사용하면 원하지 않는 정령의 힘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충격파를 사용해 보려는데 왜곡된 석판을 피하려고 하니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네요. 혹시나 일반적인 정령의 힘으로 왜곡된 석판을 타격하게 되면 애써 사라지게 한 석판이 무작위로 다시 생성되고 만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모험을 해보도록 하죠. 약간의 위험은 감수해야겠지만 왜곡된 석판만 타격하지 않는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곡된 석판을 타격하면서 제거했던 석판이 다시 재생성되었네요. 강화된 낙뢰가 어떤 효과를 지녔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이렇게 효과 범위의 모든 석판을 확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군요. 용오름이 실페리온의 용오름으로 강화되었어요. 이렇게 최종 강화된 정령의 힘은 왜곡된 석판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답니다. 석판의 재생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보다 수월하게 석판을 제거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석판이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도 이렇게 정령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이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석판을 부술 수 있겠죠? 남은 석판 3개가 모두 거리가 있어 파괴하려면 정령의 힘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사용해볼까요? 아, 아쉽게도 석판이 하나 남았군요. 그럼 왜곡된 석판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석판을 모두 제거하니 감춰져 있던 고대 마법진의 힘이 발현해 투구의 초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령의 힘을 적게 사용할수록 더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정령이 머무른 석판과 주어진 정령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초월의 키포인트겠죠? 만약 낮은 등급으로 초월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등급을 노려 재도전할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규 성장 컨텐츠 초월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제 설명이 실제 초월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모험 되시길 바랍니다.